네. 네, 감독님 가운데 쓰셔야지 이게 뭔가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와. 네.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밤부터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이라서, 네. 박호영 씨가 워낙 자꾸 깜찍하지만 이 두 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더욱더 자꾸 깜찍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부산영화제에 찾아주신 이, 네, 이 열정. 네, 잠시만요. 참 잘생겼다, 나왔어요. 네. 부산영화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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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영화제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관객분들에게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다, 아, 우리 강수 씨부터 할까요? 네. 네네.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번에, 예,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우십니다. 예, 이번에 불면변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부산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예,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부산국제영화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 불면변이 만드신 권호강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면변이 연출한 권호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진 역할 맡은 박도영입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천희 씨. 이천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희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얼굴 많이 타시겠어요. 네. 네, 얼굴 햇빛 잘 가리시고 계시고요. 저희 조련면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산영화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중국 관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시아의 프린스. 이하수 회원님이 중국어로도 인사 한번 하세요. 중국어로요? 네. 간단한 인사 하시지 않으세요? 니하오, 워시 리광주. 谢谢. 진짜 이미 공개된 이 영화 돌연변이의 뭐 영화 스틸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이강수 씨가 생선 인간이 되는 영화예요. 예. 네, 돌연변이가 또 어떤 영화인지 영화 속에 인천이지만 기자 역할을 또 등장하시는 이천희 기자님께서 부산 관객분들에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돌연변이는요 이제 생동성 실험에 참여한 어떤 젊은이가 점점점 생선 인간이 되고 있는 과정을 그린 건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굴을 이용한 생선 인간이 되고 있는 굴을 이용해서 정식 기자가 되려는 기자고요. 네. 여기 여자친구고요. 여기 감독님입니다. 아주 독특한 상상력을 가진 뭐 작품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권호강 감독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화 같은 이야기를 또 생각하게 되셨는지 이야기의 시작점을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 같은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도서관에서 그 마그리트라는 화가의 그림 컬렉티브 인벤션이라는 그림을 보다가 네, 상체가 생선이고 하체가 인간인 어떤 그런 캐릭터를 네,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참신하다 나왔어요. 네, 짠하기도 하면서 너무 우습기도 한 것 같아서 네. 그런 느낌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소재가 좋다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박병 씨는 뭐 얼마 전 최근에 끝난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굉장히 깜찍하고 앙증맞은 여자친구 이미지를 거의 인기가 절정인 상태인데 영화 속에서는 전 남친이자 현 생선 인간인 남자친구를 이강숙 씨가 연기하는 이 박구를 이용해서 유명세를 좀 얻고 싶어하는 사실 좀 얄미운 여자친구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오나의 귀신님에서 분선 역할을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은 저희 돌연변이에 나오는 주진이라는 제 역할을 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고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욕도 조금 하고요. 좋습니다인데요. 네,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조금 띠고 약간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여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조금 많이 있는 친구인데요. 구를 저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구는 저를 여자친구로 생각하는 굉장히 네. 이상한 관계로 나옵니다.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사실
배우에게 있어서 얼굴로 연기를 하는 부분, 얼굴이라는 것이 배우 연기의 뭐 50%, 어떨 때는 한 100%를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선 인간의 탈을 쓰게 된 이후부터는 그 무기를 아예 뺏기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뭐 엘리펀트맨에 나오는 막 조너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굴을 제외하고 생선 인간이 된 이후부터 가장 집중했었던 움직임 같은 것들은 어떤 거였었나요?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랑 얘기를 일단 많이 해서요. 예, 이렇게 뭐 발걸음이라든지 손 동작이나 이렇게 어깨 움직임 같은 것도 감독님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셔서요. 도움 많이 받아서 예, 잘 표현하려고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캐릭터들도 보면 각각들의 또 사연들이 있지만, 어쩌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가장 어려움들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의 대사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천희 씨는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공감했던 대사나 어떤 장면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돌연변이가 몸이 생선 인간으로 변하고 있는 광수 씨의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를 아마 보시면 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현 젊은이들, 그리고 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모습보다 좀 변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본 자체가 너무 모든 면이 너무 좋았고 아마 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을 거예요. 장면 하나만 또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얘기하면 스포가 될지도 모르지만 네, 나중에... 오늘 듣고 그냥 있기로 해요. 네. 아, 저는 광수 씨의 몸을 봤어요. 알몸을. 어떤 몸을 보셨던 건가요? 몸?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뭘 보여? 아니, 물론 우리도 지금 광수 씨의 몸을 보고 있긴 하지만 네네. 뭐 특별한 몸을 보셨던 건가요? 엉덩이 부분. 기체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아니,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예? 입장이 나시면 볼 수 있어요. 예. 이번 영화에서 예, 네. 처음으로 전신을. 예. 네. 뭐, 저희는 생선의 몸통을 본 건 거죠, 그냥? 근데 또.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극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각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 여기 각자 그 자신만의 정신과 신체를 다 통틀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돌연변이적인 구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신체적으로 난 이건 좀 돌연변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아 캐릭터적인 거 말고 말고 본인들의 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죠. 네 강수 씨? 뭐 아니면 이천희 씨부터 먼저 얘기해주세요. 돌연변이 네네 제가 돌연변이적인 부분 네네네 전 뭐 예 너무 잘생긴 저는... 얼굴? 아니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사실 그렇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그러니까 예 평범한 감사합니다. 예. 아 사람치고 너무 잘생긴 게 아니요. 네. 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모델할 때 키가 186이었는데 지금 188이고 계속 자라고 점점 커요. 그래서 네. 190이 되면은 한번 병원을 가볼까 계속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청소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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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 씨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얼굴로 지금 이만큼만 자랐으면 네 뭐 네, 박보영 씨. 누구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점 돌연변인 것 같다. 그런 거. 아니, 저 성격적으로 약간의 결함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네. 정말 이렇게 신의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의외로 캐스팅 작업들이 쉽게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우들이 신화를 읽고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캐스팅이 가능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 너무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원하는 배우들과 되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을 갖게 됐고요. 약간 좀 생선과 닮은 얼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우를 찾고 싶다. 그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탈을 만들 때 네. 얼굴을 얼굴을 따왔어요. 아, 네. 코랑 입은.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디자인이었던 생선은 좀 징그러운 모습이었는데 방수 씨 얼굴에서 코랑 입금으로 따오고 나니까 좀 더 귀여워진 것 같아서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맛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아이고. 네. 위험한 얘기를 그렇게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생선의 고향이자 생선의 메카인 부산에 왔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노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부산 영화제에 왔으니까 꼭 이것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각자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포장마차 가보고 싶어요. 포장마차에서 그 라면, 꽃게라면. 꽃게라면? 아, 예. 네. 진짜 맛있다고. 예? 끓여드리겠다라는 얘기를. 아, 직접 끓여드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네.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포장마차에서 꽃게라면 꼭 드시고, 네, 잘 끓이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네, 감독님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사실 매년 거의 부산에 왔는데, 네. 뭐 단편 영화로도 왔었고, 뭐, 항상 올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데, 이 시간에 술이 안 취해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술을 안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영씨? 저 아직 항상 왔을 때는 이렇게 행사 때문에 많이 못 가봤는데요. 네. 시장에 떡 오뎅. 아, 네. 그게 서울에 없어요. 맞아요. 이거 부산에서만 만들 수 있는. 어묵에 그 떡 이렇게 넣어놓은 거랑 네. 그 호떡이랑 아무것도 못 먹어봐서 네. 네, 한번 시도해보려고요. 네, 오늘 이후로 제 생각에는 꽃게라면 파는데와 저쪽 네 오뎅 파는데 좀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천 씨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번에 와서 꽤 오래 있거든요. 그 8일 날 또 상영이 있고 해서 좀 네. 오래 부산에 머물러서 저는 올 때 서핑 슈트를 갖고 왔어요. 아. 송정 앞바다 가서 네. 시간 날 때 가서 서핑하고 어제도 가서 서핑하고 어제도 서핑하셨다고요? 네, 어제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어제 보셨대요. 네, 정말. 네, 이천희 씨의 몸을 보시고 싶으시군요. 아, 이러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정말 이 돌연변이 부산영화제 그 오프시네마에서 통해서 오늘 4시 30분에 상영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8일 상영을 만나볼 수 있는데 혹시 티켓을 못 구하신 분 있으면 극장에서 아마 10월 22일 정도부터 개봉하나요? 네. 네, 개봉해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 이렇게 열정적인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사랑합니다 부산.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10월 22일 날 개봉하니까 예, 혹시 이번 영화제 때 못 보시는 분들 꼭 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롱감독님. 아, 예.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사실 들어오면서 너무 놀랬었어요. 그래서 일단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영화제에서 출구 10월 22일부터 개봉하니까 네. 이 영화가 꼭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오지만 그 캐릭터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극장에 와서 많이 봐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더우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돌연변이 영화는 이렇게 재밌기만 한 영화가 아니고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회 현상 그리고 지금 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조금 조금씩 꼬집는 부분들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연변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운대 앞바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 영화 10월 22일날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네, 바로 저기 포토타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고